내가 어제 했던 말 기억 안 나니? 그만 봐. 아무도 나오지 마. 아무도라고 했다. 미안. 손이 미끄러졌네.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이게 전해달라던 네 진심이야? 아니. 방금 내가 한 게 김탄이 앞으로 너한테 할 짓이야. 잡아주는 척하다. 결국 놔버리는 거. 그러니까 그 전에 네가 놔. 놓고 멀어져라.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. 충고는 고마운데 나도 알아.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나한테 죽었어. 진짜야. 진짜야? 나 네 손에 죽는 거야? 미안. 발이 미끄러졌네? 그럴 수 있지.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. 왠지 내가 이긴 것 같고. 나와. 어쩌려고 이래? 왜? 차현상도 누구처럼 첩소리 듣게 하게? 그 입 탁 쳐라. 뒷감당 가능하냐? 방금 내가 물었잖아. 네 약혼 감당되냐? 이것들이 쳐 돌았나? 놔 이 새끼들아! 공부는 또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뻑하면 싸움질이야. 부모 잘 만나 세상 쉽게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? 어? 괜찮아? 올라올 수 있겠어? 찬영이 손 잡지 마. 내 손 잡아. 김탄, 너 호텔로 올라가. 역시 선배는 욕할 때 목소리가 좋네요. 넌 한 번만 더 걸려라. 넌 뭐해, 안 올라가? 선배고 나발이고 없냐 이제? 다 감기 걸리지 말고. 야 이 초딩아, 야 너 제 말 듣지 마. 그냥 감기 걸려.